있습니다. 네, 수도권 인물 탐구는 두 번째 인물은 이종원 서울메트로 기관사입니다. 올해 서울메트로 최우수 기관사 선발대회에서 동대문 승무사업소에 근무하는 이종원 기관사가 최우수 기관사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최우수 기관사 선발대회는 기관사들의 운전기량을 높이고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198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선발대회에는 8개 승무사업소에서 엄선된 16명의 기관사가 참가해 경합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운전 취급 규정 등 이론 평가와 더불어 정위치 정차나 속도 조절 등 운전 능력 평가, 차량 고장 시 응급조치 과정을 평가하는 고장조치 능력 평가 등 총 40여 가지 항목에 걸쳐 평가를 받았는데요. 20년차 베테랑인 이종원 기관사는 열차 고장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고장조치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종원 기관사는 고객을 안전하게 모시자는 마음가짐으로 근무에 임했던 것이 최우수 기관사의 영예를 얻게 된 밑거름이 된 것 같다며 기관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이 돼주고 있는 지하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텐데요. 이번 최우수 기관사 선발대회를 통해 기관사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졌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